네, 전 원희룡 도정 때 예. 그 유명한 오마카세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네, 참 낯뜨거운 도민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번 오영훈 도정에 대한 업무 추진비는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 예. 달라진 게 없거나 더 퇴행됐다 하는 예. 심지어는 이게 좀 재밌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전날 쪼개기를 결제했는데 그거를 다 결제를 못한 거예요. 다음 날 가서 나머지 5만 얼마를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한 시간이 예, 예. 오픈하기 이전의 시간에 예, 가서 결제가 된 겁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데 예. 예, 토요일도 없는데 그게 지출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예. 그 와인 주점에서 6회를 결제했는데 예. 업무상 예, 업무상으로 보기가 예. 또 뭐 그 경조사비 예. 이게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 오영훈 도정이 출범 후 1년간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들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는데 제주 참여 환경연대가 지난 1년간에 제주도가 집행한 업무 추진비 7,301건 17억 3,400만 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이랑 워낙 전화는 많이 했었는데 네. 예, 오늘 좀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화는 무척 가족보다 더 많이 하는 사이긴 한데. 네. 자, 이번에 도정 업무 추진비를 분석하셨고 결과를 그 내놓으신 거잖아요. 일단 그 분석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 원희룡 도정 때 예, 예. 그 유명한 오마카세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전 국민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예. 참 낯뜨거운 도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 추진비라는 게 그런 점에서 예. 사실 그 도정의 액수는 작지만 예. 네, 도정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오영훈 도정에 대한 업무 추진비는 그 오영훈 도지사뿐만 아니고 부지사 또 각 부서들 모두 망라해가지고 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 예. 달라진 게 없거나 더 퇴행됐다 하는 예. 특히나 뭐 어쩌면은 지금 각 부서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문제들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영훈 도정이 이 업무 추진비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네,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시거든요. 네. 이 쌈짓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고 아까 그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도정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즉 도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도민의 세금을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쓰라 이렇게 주는 돈인데 네,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수조사가 돼야 되는데 전수조사는 안 됐다.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세부 내역이 누락된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큰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총무과 같은 경우 예. 네, 지금 12개월, 1년간의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예. 최근 7개월밖에 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총무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원희룡 도정 때도 4년간 예. 홈페이지에 이걸 공개하도록 조례에 예, 규정돼 있거든요. 예. 매달. 예. 예. 그런데 4년간은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요거 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좀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건데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공개를 하라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 없는 거 공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례에 매달 그 전달의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올리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인데요. 네. 그 올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파일이 안 열리거나 파일이 안 열려요? 예, 예. 그러니까 제목만 넣고 파일을 예. 안 올린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총 이 업무 추진비 예. 분석한 업무 추진비의 총액은 17억 3,400만 원 정도인데요. 예, 예. 사실은 이것보다 더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공개된 그리고 예. 정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액수만 가지고 예,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개 자체가 매우 불성실하다 하는 그런 점들이 이게 단적으로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도민들의 이렇게 혈세를 쓴 내역들을 도민한테 소상히 알리고 이게 정말 목적에 맞게 쓰였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도민들의 어떤 이 예. 혈세를 가볍게 보는 네,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적에 맞게 잘 쓰였고 그것이 또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면은 이거 많이 쓴다고 뭐라 그럴 사람은 그렇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총무과 예를 드셨는데 총무과가 사실 돈을 좀 많이 쓰는 부서죠. 힘 있는 네. 부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전부 다 공개 안 하면 공개 안 하고 안 하고 할 거면 다 해야 되죠. 7개월만 공개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자료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파일 이름만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네. 그 제목만 올라오고 예. 파일이 없는 경우 또는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네네.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일반 회사 같으면 다 경위서감인데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 영수증이 휘발됐다거나 뭐 좀 먹지로 가려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네, 뭐 영수증이 휘발된 거는 참 그 우리 일반적으로 예. 그 민간이 어떤 제주도에 돈을 받아가지고 네. 사업을 했을 때 그 영수증이 보통 가멸지기 때문에 예예. 태양 그 광에 노출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사라지는 이른바 휘발 그런 경우는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영수증을 빨리 복사를 예. 해서 네네. 휘발되지 않도록 그 원본을 보존해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일반 기업들도 다 그렇게 네.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 검찰 업무 추진비도 그렇고요. 예. 예, 제주도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예.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좀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좀 궁금한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서 내 쪼개기 혹은 네. 부서 간 쪼개기. 네. 쪼개기란 말 글쎄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네. 이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50만 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에 그 거기에 사용 대상자 그러니까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서 썼다 하면은 그 음식을 드신 분들 예. 이런 명단을 쭉 다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업무상 먹은 거니까 누구랑 먹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이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더 넘을 경우.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니까 예. 증빙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나누어서 결제를 한 겁니다. 아, 네. 뭐 49만 9천 원 먼저 결제하고 예.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만 원 했다면 40 예. 45만 원씩 나눠서 한 아, 그런 거죠. 네. 그걸 같은 시간대에 네. 네. 그거 훤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 그게 진짜 제대로 그렇게 예.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예. 희박한 네, 그런 경우죠. 그건 영수증만 들여다보면 바로 보이는 건데 네. 그런 관행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고 그거는 부서 내의 쪼개기고 부서 예. 간 협업하는 그런 쪼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와 예. 뭐 정무부지사가 예. 같이 해가지고 뭐 49만 얼마 뭐 30몇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50만 원 넘은 거를 예. 그냥 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부서 간 부서간 협업에 의한 쪼개기거든요. 아,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 도지사가 이건 예니까. 네. 도지사가 그날 뭐 그 식대로 해서 업무 추진비를 한 55만 원 썼는데 네. 이게 증빙을 해야 되니. 네. 그러면은 저기 그 부지사가 쓴 걸로 해서 한 10만 원 올리고. 네, 그렇죠. 뭐 요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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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나눠서 50만 원 밑으로 하고. 네, 심지어는 이게 좀 재밌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전날 쪼개기를 결제했는데 그거를 다 결제를 못한 거예요. 아 전날, 예, 아, 전날 예. 쪼개기를 했는데 예, 예. 그 다 못해가지고 다음 날 가서 나머지 5만 얼마를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한 시간이 예. 그 식사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 예.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오픈하기 이전의 시간에 예, 가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일 날 예. 음식을 먹고 결제를 했어야 됐다는 건데 예, 예. 그건 먹지도 않고 결제한 거로. 거가 되거든요. 외상을 예, 외상을 한게 됩니다. 근데 그
예, 그런 것들은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편법을 좀 네, 사용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업무 추진비가 해당되는 게 어디까지냐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주점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점. 예, 주점. 술집. 술집. 예. 네. 그러니까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 영업점 예. 뭐 그런 데나 또는 이 그런 데는 이제 가서 그 원칙적으로 예, 예. 네, 주점에 가서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건 안 된다. 그건 원칙이고 예, 예, 예. 이게 훈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만약에 그것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 예. 네, 쓰게 될 경우는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힌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하는 예. 것 같고요. 또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이때도 아까 주점과 같이 예, 예. 원칙적으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일하지 네. 않는 날은 업무 추진을 네. 쓰면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영훈 도지사는 예. 무려 81회나 예. 예, 그 토요일 일요일에 예,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그 제대로 증빙을 제출했는지는 아직 예, 알 수 없는데요. 이 도지사니까 일이 많아서 그 주말에도 일해서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근데 그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 주말에 만약 뭐 그 명확히 거기에 업무가 없었다고 하면 예, 예. 네. 한국 몇 군데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증빙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데 예. 예, 토요일 일도 예. 없는데 그게 지출된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그 경조사비 예. 이게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경조사비를 준다고 하는데 예,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경조사비라는 것은 그 사인 간의 관계 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데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일반적으로 도민은 경조사비가 업무 추진비로 지급된다.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나 집 주변에서는 결제하면 안 된다. 그거는 도덕적인 네.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예, 업무 예. 추진비로서 인정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런 예.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을 집행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예. 네,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그런 건수가 많아요. 네, 어떤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예. 그 와인 주점에서 6회를 결제했는데 예. 이것을 업무상으로 보기가 예. 예, 그 주점에서 일반적으로 결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 6회를 그 1년 사이에 그렇게 결제했다는 꼭 같은 주점에서 예, 예.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훈령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예. 업무 추진비로서 좀 뭐랄까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좀 금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주점 같은 데서 그러니까 뭐 맥주집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 직원 격려 차원에서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네.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를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지만은 네 그렇죠. 우수 직원 격려할 때 근데 일반 업무 추진비는 가능은 한데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고 네, 네. 증빙을 하라라는 네, 건데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저희가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 얘기는 예.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너무 거죠. 많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런 게 그 혼동을 주고 예. 또는 이제 불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예, 예. 이게 뭐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쌈짓돈 예,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아, 저 그리고 이건 잘 몰랐었는데 업무 추진비 집행이 12월에 많이 몰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죠? 뭐 보통 이 업무 추진비가 12월에 남으면은 예. 그거를 그 몰아서 쓰게 됩니다. 심지어 뭐 간식비로 뭐 7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광급공사가 12월에 몰리는 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어쨌든 이게 추진비가 불용되면 예. 네, 다음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죠. 아, 예. 아, 그것도 같은 내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 어떤 일반적으로도 예. 예산이 불용되면 다음에 삭감되는 건데 업무 추진비도 사실은 그게 정확한 용도에 맞춰서 쓰는 그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삭감되면 예산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줄어드니까
12월에 맞춰서 쓰는 거죠. 네. 그거 상징처럼 알고 계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보도블럭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네. 보통 그 뭔가 뭐라도에서 예. 이렇게 보이 그 생각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네, 시설물에 대해서는 네. 뭐 그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업무 추진비도 남으면은 나중에 줄어드니까 이거 12월에 네. 다 써야 된다 이런 네. 관행들이 있었다는 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나왔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전 지사실에 다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네. 똑같이? 네. 거의 뭐 업무 추진비라는 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업무 추진비라는 게 공무원들이 법을 세우고 예. 그것들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멍이 많죠. 편법. 을 동원할 수 있는 예. 많고 훈령 정도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 미약하고 조례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제주 도정에서 조례를 예. 위반하는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도 약하고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도 예.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런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예. 도정의 어떤 철학이고 도정의 예. 이제 도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더 촘촘하게 망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그걸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 예. 지금 제도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 사람들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도를 네.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위원회가 예. 그런 거 잡아내라고 있는 곳이기도 네. 한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못 잡은 것은? 예, 뭐 감사위원회도 나름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 뭐 이런 것, 이 업무 추진비에 매달려가지고 뭐 다른 것들은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상당히 뭐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뭐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어쨌든 기본적인 거죠. 사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돼야 되고요. 감찰 이 감사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전 도정의 모든 그 업무 추진비를 일일이 분석하는 거는 예. 엄청나게 어떤 저희 한 단체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예. 예, 이게 거의 시간적으로는 한 달 이상 꼬박 걸렸는데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잘 정리돼가지고 공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제도와 제도적으로 반드시 좀 꼼꼼히 짚어보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예. 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은 감사위원회에 기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예. 감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뭐 이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예. 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예, 예. 바로 잡아 주셔야겠다 하는 예.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도정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바로 잡겠다. 그리고 네. 뭐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혹시 네. 정보 공개 청구도 하실 겁니까? 일단 정보 공개 청구도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 어쨌든 해명이 필요한 거는 해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예. 정말 도민에 대한 예의고 기본 자세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안 되고요. 이번 보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슬금슬금 이제야 올리고 예, 있어요. 올리고 있는 아. 예, 부서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이게 도민을 좀 우롱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책임 있는 예. 도지사의 어떤 명확한 대도민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예. 된다. 그래야 어떤 이 공직 기강도 바로 서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하는 예. 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도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예.
전체 제주도 예산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괄적인 예산이고 이것이 예. 좀 제대로 꼼꼼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을 때 예. 갖는 도정의 문제들 그리고 도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 예산 과정에서 다뤄져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참여환경연대에서 지금 분석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네. 쓴 건데 이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자료가 증빙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뭐 잘못 지적하신 거면 대표님이 사과하시겠죠. 네. 근데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면은 그때는 도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걸로 알겠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투명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회에 좀 이번에 좀 투명하게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때 그 오마카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도민들도 좀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다시 많이 반복되면은 안 되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주 참여 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